올해 GTX AA여 C 노선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과천 통과 구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 불인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을 놓고 주민들과 건설사, 시행사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노선 변경 여부를 두고 협의가 시작됐는데 결과에 따라서 전체 사업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GTX C 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1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노선 설계가 진행됐고 국토부는 지난달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지 12년 만에 승인된 GTX C 노선은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천 구간의 노선 변경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천 불인마을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실시 설계에서 불인마을 한가운데를 지하로 관통하는 노선이 설정되자 주민들이 관통 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양재천으로 완전히 우회하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와 GTX 주식회사 주민 대표는 지난 11월 GTX 신호선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선 변경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12월에 두 번째 회의를 가졌던 협의체는 조만간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불인마을 주민들이 제시한 노선에 사업 시행자 측이 방안을 제시하곤 있지만 접점을 찾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측하고 이제 주민 대표단하고 해서 한 2차에 걸쳐서 서로 이제 환담을 하고 의견 교환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노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다음 주에도 그 주말에 또 만나기로 했고 계속 만나가면서 노선을 계속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영향이 있는 만큼 반드시 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재개발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들에게 최대한 그 우리 마을을 벗어나는 그러한 노선을 획득했을까지 될 때까지 계속 논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노선 변경을 위해 구성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사업 추진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아낼지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